다이솜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스타일의 한일전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특히나 우리는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으로 불가피하게 플랜 B를 꺼내든 경기였는데요. 즉 양팀 모두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조 1위를 노려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인데 이 플랜 B가 정말 신선했습니다. 수비수들의 부상으로 불가피한 전술이었겠지만 황선홍 감독은 그의 A대표팀 감독 구설수와는 상관없이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선수들의 휴식이라는 실리와 한일전의 승리까지 챙기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여러 측면에서 유난히도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일본은 어제부터 일본 팀의 조직력을 칭찬한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한국 수비수들의 공백으로 자신들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돌풍의 주인공 신태용 감독을 주목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미 한일전을 이기고 조 1위로 올라간 것 마냥 인도네시아 와 토너먼트에서 붙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분위기였는데 실제로는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경기 전부터 일본 감독은 솔직히 1위나 2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한국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국 팀을 분석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는 포부를 보였으나 그의 생각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경기였는데요. 한국에 패배하면서 이제 일본의 상대는 개최국이자 껄끄러운 팀인 카타르가 되었고 카타르 매체들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득점 선두인 이영준도 없는 한국에게 일본이 패배했다는 의미심장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언론들이 이영준 선수의 존재를 굳이 언급한 것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상대하기 편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ESPN을 비롯한 해외 주요 매체들이 파격적 스트라이커라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영준 선수이기도 했고 일본 역시도 193cm 대형 스트라이커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일본을 상대로는 이영준 선수까진 필요도 없었던 우리 대표팀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영준 선수를 보유한 우리 올림픽 대표팀을 가장 부러워했던 이유는 경기 종료 후 일본의 미드필더 아라키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결정력이 부족해서 패배했다. 하지만 예상하시는 대로 일본 축구 팬들은 경기를 실제로 뛴 선수가 직접 증언하는 페인보다는 후반 초반 김동진 선수가 발을 다소 높이 들어 경고를 받았던 태클을 두고 또 태권 축구 나왔다며 개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소 거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리디여린 중국 선수를 상대로 가라데 팔꿈치를 휘돌려 4강까지 뛰지도 못하는 선수가 있는 팀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선수의 태클을 보고 일본 축구 팬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게 퇴장이 아니면 도대체 퇴장의 기준이 뭐야? 심판에 의해 일본이 부서지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일본이 너무 약하다. 경기에서도 거친 플레이에서도 지고 있어. 결과가 전부야. 사실 오늘 경기는 일본 매체 스포니치에서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심은 양팀 모두에게 공정한 판정을 내렸고 굳이 따지자면 억울한 건 우리 쪽이었습니다. 주심이 마치 일본 수비수인 양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세트 플레이에서 우리 선수의 패스를 끊어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져 우리가 손해를 봤기 때문인데요. 이후 우리 김민우 선수가 멋진 헤딩골을 기록하고 패배를 당하자 일본 축구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아래라고 말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중국전과 아랍에미리트전을 관전한 뒤 한국전을 관전하면서 한국은 역시 강하다고 실감하게 되었다. 오늘의 플레이를 보면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과 기술, 체력을 다 잘 갖췄어. 한국의 거친 플레이는 고사하고 한국이 이 경기에서 보여준 높은 의식과 오기, 힘과 집념 등은 제대로 본받았으면 한다. 왜 한국에게 지고 있으면서도 느긋하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신기했다. 이대로 올림픽에 출전 못하면 일본의 축구 인기나 선수의 성장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 아닐까? 다음 경기는 오늘보다 더 힘들 텐데 어떻게든 이겨내달라. 지금까지 늘 보아온 결정력 없는 일본이었다. 신선시합이나 단발의 A매치에서는 이기지만 본격적인 대회에서는 약하다. 한국팀은 그 반대다. 실전에서 집중력이 높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특히 일본과의 경기라면 그러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결국 마음가짐 팀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나쁜 의미로 일본 선수들의 예의 바른 태도가 잘 드러난 경기였다. 피곤한 상태였나? 한국 선수들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도전하는 느낌인데 일본 선수들은 너무 스마트한 인상이다. 집요함이 없다고나 할까? 얌전하다고나 할까? 원래 베스트 멤버로 나와서 이겨야 했다. 카타르와 인도네시아는 큰 차이다. 한국을 베스트 멤버로 잡고 인도네시아전에서 로테이션하는 것이 현명했다. 이렇게 좌절스럽고 쓸데없는 경기를 본 것은 오랜만이었다.
좋았던 축구가 싫어질 것 같고 뉴스로 전할 가치도 없다. 오타니의 홈런 속보가 더 기대된다. 경기를 봤지만 결정력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한국이 위였다. 솔직히 아시아에서 이렇게 패배하면서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선 마음가짐부터 바꾸고 카타르전을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이 강했다.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신체적인 힘이 우세한 건지 신체 사용이 뛰어난 건지 세컨드볼을 너무 많이 빼앗겼다. 한국은 세밀한 패스도 잘하더라. 한국은 5백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앙에 공간이 생길 줄 알았지만 포지셔닝이 잘 되어 일본은 효과적으로 볼을 운반할 수 없었다. 기회는 만들었지만 한국은 필사적으로 수비로 돌아와 있어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고 공간이 없어 슛 정확도가 떨어졌다. 그에 비해 한국 득점은 간단히 말해 먼 쪽의 선수를 덜 주시했기 때문에 완전 자유롭게 슛을 허용했다. 집중력 차이가 있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어쨌든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기대하고 응원한다. 월드컵을 꿈만 꾸고 있었던 무렵 옛 일본 대표팀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백패스만 남발하고 슛을 하지 않는 실로 유감스러운 경기였다. 부서지기 쉽고 약한 일본인. 그런데 테크닉으로 좋은 모양만 여러 번 만든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한국의 기백을 느꼈다. 일본은 능숙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 한국이 아시아의 자랑이네. 일본 사람들의 말에 모두 동의하진 않지만 박빙인 경기에서 승부를 가른 것은 이재원 선수가 부상 상황에서도 경기 후반 온몸을 던져 슛을 막아내고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본 선수의 발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그 집념. 일본인들도 주목했던 우리의 박력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그 플레이는 일본 축구 팬들도 우리의 집념을 확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명장면이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은 카타르를 상대해야 하고 거기서 이기면 그 다음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해야 한다면서 울상인 상황인데요. 우리 역시 개최국을 피하긴 했지만 8강 상대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신태용 감독의 지도를 받는 인도네시아의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도네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파죽지세의 기세일 텐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브라질, 아시아의 거인이 되길 희망한다는 보도를 할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팀으로 성장시킨 우리 신태용 감독은 그곳에서 거의 추앙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심지어 저 사이드라인에 서 있는 감독이 신태용인가 과르디올라인가 라며 극찬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은 그들에게 기적을 선사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을 당장 재계약으로 잡아야 한다면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새 감독으로 그를 탐내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당연히 재계약을 위한 모든 조건도 달성했고 모든 연령별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기에 재계약은 기정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선보인 환상적인 티키타카 골을 한국 언론들도 극찬하고 있다며 잔뜩 고무되어 있었던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그들의 8강 상대로 잡히자마자 그 소식을 긴급 속보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한국이 조별 예선에서 무실점으로 3전 전승을 하며 인도네시아 못지않게 좋은 기세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 인도네시아에 의하면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열세이고 도전자의 입장이라면서도 신태용 감독이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지도하였던 감독이기에 그의 경험을 믿고 있으며 비록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열세에 놓여 있지만 지난 두 번의 예선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처럼 인도네시아가 한국전에서도 놀라움을 선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희망에 찬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은 4강 진출과 올림픽 티켓을 획득하는 데 있어 뒤가 없는 데스매치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경기이지만 이 경기의 주목도가 무엇보다 큰 이유는 바로 한국 감독들 간의 지략 대결이기 때문이죠. 우리 대표팀은 여우라 불리는 신태용 감독의 지략과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잔뜩 오른 사기에 더해 지난 경기에서 무려 5,000명이 넘게 모였던 인도네시아 관중들 앞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그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에 황선홍 감독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개최국 카타르를 상대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성과를 낸 조별 예선은 모두 잊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